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깼나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아치! 김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포유. 풍요로운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은 어느 때보다도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김포시는 우리 김포 시민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명절에도 쉼 없이 일했답니다. 그럼 김포시가 준비한 10월의 소식들 함께 보시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시에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소리 바꿔 패티 찔라! 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란 경기도 에너지센터,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업사이클 플라자인의 6개 기관이 통합되어 있는 신설기관인데요. 앞으로 경기도 환경정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니 김포시가 경기도 생태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래의 환경주역에게 박수 주세요. GTX-D 노선 김포시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유로운 아침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 GTX-D 노선이 김포시에 유치될 경우 교통 인프라의 확장,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삶의 질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김포시는 GTX-D 노선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도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서명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될 것이며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장기 패션 로데오 상가가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VR, AR,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 보급해 소상공인의 경영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달 마을 즈음이면 가상으로 스타일링, 피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미러, 주문 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 상점 위치, 취급 제품, 지역 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장기 패션 로데오 상가에 설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장기 패션 로데오 상가에서 최첨단 비대면 디지털 쇼핑 어떠세요? 지금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 임신부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만 14세에서 18세, 만 62세에서 64세가 무료 접종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김포시는 붙고 더블로 가! 김포시는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195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출생자는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빙 자료를 가지고 관내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김포시가 준비한 10월의 소식들 만나보셨는데요. 10월에도 김포시는 김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